대한민국의 열정과 긍지를 세계로, 세계로 가는 취업, K-무브 세계로 잡다 시간입니다. 네, 기회가 많고 넓은 해외 취업, 하지만 그 전에 꼼꼼한 사전 준비가 필수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이 시간 통해서 도와드리겠습니다. 해외 취업 전문가 모셨는데요. 이솔의 박창규 대표님 함께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너무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네, 요즘 뭐 바쁘다는 소문을 제가 많이 들었어요. 전국을 또 왔다 갔다 하시느라고. 아, 대표님, 그 취업 절벽 앞에 이제 우리 선 청춘들 지금 그 디딤돌 역할을 해주는 정부 지원 제도가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이 해외 취업 지원하는 게 좀 큰 몫을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우리 앞서 시간에 우리 취업 준비생들의 고뇌에 대해서 M4세대 이런 얘기들이 좀 있었는데요. 뭐 아무리 어렵다고 해도 우리 정부 지원 대책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만큼 대안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오늘은 우리 정부 관련 기관들의 그 청년들의 새길 찾기를 위한 그 다양한 지원책들이 있는데요. 앞서 소개해드린 어떤 그 정부 지원책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안내를 좀 해드리고요. 그리고 해외 취업의 작전에 대해서도 안내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새길 찾기, 이 말 자체가 굉장히 좋아요. 정말 그렇죠. 우리 청년들이 좀 희망의 길, 새로운 길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정말 알짜 제도였으면 좋겠는데, 얼마 전에 방송 통해서 저희가 소개해드렸던 폴리텍 대학도 새길 찾기 일환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얼마 전에 저희가 폴리텍 대학에 대해서 안내를 좀 드렸는데요. 폴리텍 대학이 대졸자 대상으로 그 특화 캠퍼스를 설립을 하고 그에 알맞는 기술 교육을 지원하겠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가칭 저희가 융합 기술 캠퍼스라고 해서요. 데이터 융합, 그 소프트웨어라든지 임베디드 시스템, 그리고 생명 의료 시스템 등과 같은 그 세 개 전공에만 특화된 그 캠퍼스인데요. 고학력자, 특히 그 인문계 대졸 및 졸업 예정자들의 청년 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전 그 취업 협약에 의한 그 기업 맞춤형 교육을 진행하는 내용입니다. 이들 분야를 보면요. 현장에서 그 수요가 높은 반면에 그 특화된 교육 과정이 없어서 우리 폴리텍 대학이 이제 중심이 돼서 진행을 하는데요. 네. 주목하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그 폴리텍 대학에서 운영하고 있는 융합 기술 캠퍼스의 교육 과정들은요. 국내 취업뿐만 아니라 해외 취업하고도 연결이 된다는 점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인문계 전공자들의 취업에 있어서 또 하나의 어떤 판로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청년 취업 아카데미도 이제 소개를 해 드렸어요. 근데 이제 어떤 그 청년 취업 아카데미가 사업 분야가 많이 있습니까? 그렇죠. 청년 사업 취업 분야가 네, 네, 사업 분야죠. 청년 취업 아카데미 좀 저희 앞서 방송에서도 안내를 좀 해드렸지만 우리 미취업 청년들을 이제 지역에 있는 기업이나 사업주 단체와 연결해서 지원을 해주는 사항인데요. 작년도 같은 경우는 청년 취업 아카데미가 국내 취업에만 한정이 되었습니다. 네. 근데 금년도부터는 이제 청년 취업 아카데미도 해외 취업으로 진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해외 취업을 준비하시는 우리 많은 청년들이 청년 취업 아카데미를 통해서 좀 특화된 기술 분야를 좀 배우셔서 해외로 나가실 수 있는 그런 좀 폭넓은 시야를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청년 취업 아카데미 앞서서도 저희가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많이 좀 활용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또 다른 곳은 어디가 있나요? 그렇습니다. 지난 방송에서도 한번 안내해드렸던 네. 청년희망재단입니다. 네, 새로운 청년 취업 기회를 찾겠다는 목표로 운영되고 있는 정부의 새길 찾기 프로젝트의 하나죠. 네. 이미 벤처기업 청년인재 매칭 사업, 그리고 모바일 게임 기획자, 문화 역사, 관광 통역 안내사와 같은 교육 사업이 본격적으로 운영되고 있고요. 네. 청년희망재단 역시나 제가 지난 방송에서 안내드린 것처럼 청년 글로벌 보부상이라는 주제로 해외 취업이 연결되고 있으니까요. 네. 우리 청년들 빨리 달려가 보셔야 되겠죠. 그리고 그렇죠. 참고로 이미 지난달 청년희망재단에서 해외 취업 전략 세미나를 그 뜨거운 반응을 한번 보여줬는데요. 네. 이제 1월 12일 날 다시 한번 더 그 기회를 그 기회가 있으니까요. 우리 청년들 꼭 한번 참석하셔서 해외로 진출해서 창업 그리고 취업까지 연결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좋겠네요. 그러면 네, 좋은 세미나가 또 1월 12일 날 또 한 번 기회가 더 있군요. 네. 좋은 기회입니다. 이렇게 대표님이 오시니까 대표님이 이렇게 덩치만큼 정보가 굉장히 풍성해지는 네. 그런 기분이 듭니다. 자, 우리 청년들 해외 취업이 뭐 내년에 당연히 더 많이 확장이 되겠죠? 그렇습니다. 제가 추가적으로 조금 더 안내를 드리면요. 고용노동부 주관의 일학습병행제, 그리고 기업 채용 프로그램, 그리고 고용 디딤돌 프로그램 역시나 우리 청년들의 새길 찾기 프로젝트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네. 이제 가장 중요한 이제 K-무브 사업입니다. 네네네. 금년도는 기존 목표치보다 약 113%나 달성을 해서 우리 청년들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있는 K-MOVE 사업 역시나 세길찾기 프로젝트의 일원이고요. 네. 우리 청년들의 많은 관심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내년도에는 금년도보다 더 많은 예산을 확보를 해둔 상황입니다. 아, 네, 그래서 정부 지원금 중에서 우리 청년들이 청년들 개인이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 바로 이 해외 취업 성공 장려금입니다. 네. 해외 취업 성공 장려금은 내년도에는 총 3,500명에게 확대된다는 소식을 저희 방송에서 먼저 안내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네. 반가운 소식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해외 취업 준비할 때 자금적인 부분도 굉장히 부담스러운데 네. 지원을 받을 수 있다면 정말 좋고요. 이 대상자가 확대가 된다는 소식입니다. 해외 취업 성공 장려금 3,500명으로 확대된다고 하셨는데 이게 종전에 몇 명이었길래 확대된다고 하는 건지도 궁금하고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그렇습니다. 해외 취업 성공 장려금 우리 청년 구직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이제 사항 중에 하나인데요. 그렇죠. 뭐 제가 이게 아직 발표는 안 됐는데요. 제가 비밀인데요. 먼저 저희 먼저 공개하시는 거예요? 네, 먼저 네. 공개해 드리는 겁니다. 좋습니다. 네, 해외 취업 성공 장려금. 우리 청년들이 해외 취업에 성공을 했을 때 네. 네, 정부로부터 개인이 직접 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금 중에 하나입니다. 당연히 만 18세 이상, 만 34세 미만까지 대한민국 청년이면 누구나 대상이 되고요. 네. 단 조건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고용 계약이 12개월 이상, 즉 1년 이상이어야만 하고요. 연봉이 1,500만 원 이상이어야만 합니다. 네. 그리고 단순 노무 직종은 배제가 되고요. 네네. 해당 국가에서 인정하는 취업 비자를 취득했을 때만 이제 그 인정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워킹 홀리데이 비자 같은 경우는 그 당연히 취업 비자가 아니다 보니까 네. 당연히 배제가 됩니다만 예외 규정들도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워킹 홀리데이 비자로 취업을 하셨더라도 꼭 신청을 하셔야 되고요. 특히 중요한 부분이 이제 오늘 집에 가셔서 부모님들하고 상의를 하셔서 네. 월 36만 4,134원입니다. 월 가족 건강의료보험이 36만 4,134원이 넘는지를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네. 즉 소득 8분위가 넘는 경우에는 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도 잊지 마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건강의료보험 가족 36만 4,134원 이 부분을 좀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 해외 취업 성공 장려금을 받는 인원이 네. 내년에 확대된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2014년도 해외 취업 성공 장려금 1년에 1,444명에게 지원을 했고요. 네. 이제 금년도죠. 2015년도에는 2,000명으로 확대되어서 운영이 되었습니다. 즉 금년도에는 이미 해외 취업을 성공하신 분들이 2,000명이 넘는다라는 얘기죠. 네, 그리고 내년도에는 3,500명으로 더 확대를 되고 있고요. 이제 내년도에는 저희가 정부에서 총 3,500명 이상의 해외 취업 성공자들을 만들어내겠다는 목표로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유, 네. 야, 내년에는 우리 청년들이 정말 더 많은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요. 올해 좀 결산을 해볼까요? 대표님은 금년도에 이제 몇 명이나 멘토링을 하셨고요. 그러게요. 예, 그리고 또 그걸로 인해서 몇 명이나 해외를 또 배출을 시켰습니까? 아니, 너무 많이 네. 만나셔서 얼마 전에 네. 편도가 상하셨던 걸 제가 들었거든요. 네. 얼마나 만나신 거예요? 그러니까요. 아직 정확한 통계는 안 나왔는데요. 네. 아마 금년도 한 3,000명은 넘었는 것 같아요. 아, 3,000명 네. 정도는 이제 멘토링을 드렸던 것 같고요. 네. 아마 가만히 이상은 해외로 나가지 않으셨을까. 예, 아직 뭐 사업 조금 남아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결산을 볼 때, 통계치를 볼 때 내년 3월 달까지 저희가 이제 잡기 때문에 아직도 조금 기간이 좀 남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뭐 해외 취업에 대해서 이제는 대한민국 청년 실업난을 해소하기 위한 하나의 이제 대안으로 만들어지는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글로벌 직무 역량을 만들겠다라고 해서 고등학생이나 대학생들까지도 이 해외 취업에 대한 그 열기가 뜨거운 것 같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워낙 이렇게 많은 분들을 만나시고 또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게요. 그래서 목이 정상이실 때가 없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저도 오늘 목이 안 좋습니다. 네. 그만큼 많이 만나시는 만큼 우리 청년들은 또 희망을 더 많이 볼 수 있게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최근에는 또 어디 다녀오셨어요? 그렇습니다. 12월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12월인데요. 네. 우리 학생들이나 졸업 예정자들이 이제 대학생활을 마무리하는 시즌이죠.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학교가 기말고사 시즌인데도 네. 우리 청년들의 그 뜨거운 그 해외로 나가겠다라는 뜨거운 열정을 좀 보고 왔습니다. 우리 춘천에 있는 그 한림대학교를 다녀왔는데요. 네. 강의 내도록 제가 땀을 뻘뻘 흘릴 정도로 많은 질문도 있었고요. 우리 청년들의 그 열정이 묻어나는 곳 같았습니다. 네. 아, 그렇군요. 12월이면요. 그리고 다녀오신 시점을 보니까 기말고사랑 좀 맞물렸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많이 네. 왔나요?
의외였어요.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기대를 안 하고 저희가 춘천을 올라갔었는데 사진 네. 나오네요. 꽉 찼어요. 네, 우리 친구들이 기말고사인데도 불구하고 1학년부터 네, 4학년까지 그 열정이 대단했습니다. 1학년부터요? 네. 오, 그렇군요. 네. 어느 정도였나요? 아, 뭐 열정은 참 좋았는데요. 네. 제가 참 이 안타까운 점이 네. 이 제가 수도권이 아닌 다른 이제 지방에 있는 대학이나 네. 우리 청년들을 만나면요. 네. 아직도 이 K-MOVE 사업을 모르고 있는 곳들이 많습니다. 아. 저희가 얼마 전에 그 정부에서 저희가 K-MOVE 사업 그 회의가 한번 있었는데요. 네. 이쪽에서도 저희가 한번 나왔던 얘기인데 이번 한림대학교 갔을 때도 아직 우리 그 청년들이 K-MOVE에 대한 이제 그 정보들이 조금 부족해서요. 이제 K-MOVE에 대해서 제가 좀 안내를 좀 많이 해드렸는데요. 네. 저희가 그 아쉬운 점이 저희가 특강을 해드릴 수 있는 시간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중요한 게 해외를 나가시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해외 취업 이나 해외 진출 정보보다 더 중요한 건 스스로의 동기부여가 가장 큽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선배들이 갔다 오고 나서 어떠한 결과를 만들었든지 네. 예, 이런 부분들도 중요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영문 이력서 작성이라든지 영문 자기소개서, 네. 영어 면접 준비하는 과정에 대해서 조금 안내를 못 드려서 조금 아쉬웠는데요. 뭐 아무래도 이제 우리 한림대 학생들이 또 1:1 개인 멘토링을 좀 신청을 하셔서 이번 주부터 또 우리 한림대 학생들을 위한 1:1 개인 멘토링을 진행을 해드려야 되죠. 네. 그래서 우리 청년들에게 또 새로운 또 작전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우리 박 대표님께서 강의 다니실 때 또 저희 방송을 이렇게 홍보를 많이 해주신다고요. 네. 화면에 일단 뭐 저희를 띄우고 시작한다 뭐 이런 얘기가 그렇습니다. 있어요. 그렇습니다. 네, 저희 우리 방송에서 네. 저 우리 청년들 많은 관심을 좀 가지시라고 네. 네, 방송 안내를 많이 해드리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 방송 알찬 정보. 네. 네. 취업정보센터 홍보대사로 임명하겠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십니다. 네. 자, 그리고 오늘 저 얘기를 들으면서 작전 얘기가 언제 나오나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네. 이제 드디어 작전 이야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해외 취업 작전 들어갑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은 먼저 실시간 해외 취업 채용 정보에 대해서 먼저 안내를 해드리고요. 해외 취업 작전도 좀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네. 먼저 오늘 소개해드릴 기업은 해외 취업 유망 10개국 국가에는 해당되지 않는 국가입니다. 근데 우리 정부에서 청년 해외 진출 촉진 대책에서 언급한 전문 직종의 교육을 통한 해외 취업을 활성화하겠다라는 청해진 대학에서의 교육 과정과 연계된 해외 취업 채용 정보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청해진 대학 지난 시간에도 소개를 해 주셨었는데 그러면 오늘 전해 주실 해외 취업도 그런 쪽인가요? 연계된? 그렇죠. 네. 역시 우리 홍선의 아나운서. 네,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저희 청해진 대학에서 이제 네. 안내해 드렸던 그 직무가 바로 IT 분야와 그렇죠. 치기공 분야입니다. 그래서 네. 오늘 안내해 드릴 해외 취업 채용 정보는요. 캐나다 밴쿠버에 있는 치기공소입니다. 네, Smile Restoration Dental이라는 캐나다 밴쿠버의 치기공소인데요. 네. 이제 기존에 한국인 5명 정도를 채용하시겠다라고 했는데 지난주에 다시 연락이 오셔서 추가로 15명을 더 채용을 하시겠다라는 와. 이제 해외 취업의 히든 챔피언 기업 중 네. 하나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시간당 급여는 이제 최소 15불부터 20불 선으로 진행이 되고요. 캐나다 밴쿠버에 위치해 있다 보니까 근무 환경이라든지 생활 환경이 좋은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나 제가 저희 방송에서 여러 번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캐나다는요, 취업 비자를 받고 나면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이민 자격이 그렇죠. 있다는 점이 바로 캐나다 취업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요. 네. 제가 여기서 작전 하나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캐나다 영주권은 PNP, 주정부 연방 이민을 통한 PNP 영주권과 CC, 연방 이민, 즉 경험 이민이라고 해서 두 가지 영주권으로 나뉘지는데요. 대체적으로 꼭 영주권을 취득하신다면 CC, 경험 이민으로 영주권을 취득하시는 것을 제가 추천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 CC 영주권은요. 굳이 캐나다에 살지 않더라도 네. 예, 유지를 할 수 있는 영주권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즉 해외 취업을 많이 나가시는데 언젠가는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캐나다를 지원하시는 분들은 이 CEC 영주권을 가지고 현지 대학을 진학을 하신다라든지 대학원을 진학하신다라든지 아니면 혹시 국내로 들어오셔서 다시 영주권을 유지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이 바로 특징입니다. 그렇군요. 네. 알짜배기 작전까지 이렇게 살짝 얹어서 또 소개를 해주셨고 그렇다면 지원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미 당연히 제가 고려대학교, 그리고 마산대학교, 신구대학교 등과 같이 전국에 치기공학과가 있는 그 대학의 교수님들께 이미 연락을 다 드린 상황이고요. 아, 그래요? 이제 이 치기공소에 취업을 하실 때 이제 두 번째 작전에 대해서 조금 안내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안내해 드린 캐나다 스마일 덴탈랩에서는요, 꼭 캐나다 취업비자인 LMIA를 취득하지 않아도
채용을 하겠다는 점입니다. 즉 이제 저희가 외국인이다 보니까 해외에 취업을 하시게 되면 해외에서 인정해주는 그 국가에서 인정해주는 취업 비자를 취득해서 취업을 할 수가 있는데 캐나다 같은 경우는 저희 나라와 워킹 할리데이 자매 국가라고 보실 수가 있죠. 체결 국가라서 이런 곳에서는 지금 이 고용주분께서는 워킹 할리데이 비자나 혹은 코옵 비자로 먼저 채용을 해도 무관하다라고 이제 먼저 저희한테 안내를 해둔 상황입니다. 그래서 코옵입니다. 지난주에 캐나다 워킹 할리데이 2016년도 캐나다 워킹 할리데이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캐나다 쪽으로 취업하시는 분들은 꼭 이렇게 워킹 할리데이 비자를 신청해놓고 지원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나중에 그러면 캐나다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해주시죠. 그 캐나다 코옵 비자랑 워킹 할리데이 비자 그거 얘기를 좀. 대표적인 게 이제 캐나다 워킹 할리데이 비자는 단순 노무 직종으로 가는데 코옵 비자가 바로 취업 비자 가기 전에 조금 이렇게 연계되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제가 다음 시간에는 캐나다 코옵 비자에 대해서 조금 더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보겠습니다. 자, 세계로 가는 취업 K-무브 세계를 잡다. 오늘 그 32번째 시간 이솔의 박창규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